2세트는 서현민 선수가 이 초구 배치를 먼저 치겠습니다. 아미칸과 마찬가지로 피켓치기로 짧게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들어갔어요. 아주 적절한 힘 사용을 하면서 포지션. 아, 조금은 야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아, 이제부터 치하고 다음 배치도 만만한 바깥 돌리기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1점 평범하게 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배치예요. 자, 다음 포지션 분명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들어나오면서 득점이 됐고요. 공이 또 보이는데요. 자, 득점 이후에 1, 2점과 모였는데 자, 지금 이 배치는 3뱅크 가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많아요. 예. 차라리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네요. 옆돌리기까지 성공하는 서현민입니다.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해주면서 욕심내지 않고 1점 1점 순리대로 경기를 풀어보겠다는 서현민인데요. 좀 고민이 되는 배치입니다. 빨간 공 원뱅크와 그리고 하얀 공 피켓치기 길게인데 지금 이 원뱅크는 평범한 속도로 내 공이 진입하면 길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살짝 충격을 줘야 돼요. 회전 살아 있고요. 득점까지 문제 없습니다. 아, 정말 이번 2세트 또한 또 서현민 완벽한 아름다운 또 득점력을 만들어냅니다. 5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조금은 얇은 두께로 짧게 진행하는 바깥 돌리기가 있고 지금 공략은 오른쪽으로 단장 단으로 조금은 끌림을 이용하되 회전력을 많이 전달할 겁니다. 와, 서현민 선수가 지금 김현석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의 샷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평범한 두께 당점을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적구가 쿠션에 조금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곡선을 크게 그려줘야만이 득점에 조금 더 효율적이다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6대 0이에요. 이번 첫 번째 이닝에서 초구 성공시킨 이후에 6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서현민입니다. 뱅크샷인데요. 투뱅크 투쿠션을 맞고 흰 공의 이 앞쪽을 그렇죠. 맞으면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아예 맞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밀어치기가 아니고 살짝 감각을 이용해서 투에서 꺾여오는 자, 그 느낌을 살려봤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은 배치였어요. 네. 마민캄 첫 이닝 대회전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키스가 납니다. 네. 자. 키스가 나면서 득점에는 실패한 마민캄. 자, 인접구를 조금은 얇은 두께로 돌려봤지만은 아, 키스 피하기에는 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네.
바깥 돌리기. 네, 얇은 두께로 시원하게 꺾여오는 그 감각을 잘 살렸습니다. 이번 세트는 확실하게 서현민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초구 배치가 좀 쉬운 배치다 보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초반 분위기예요. 네. 초구를 치는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아우, 좀 두꺼웠네요. 네. 키스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128강과 64강에서는 승부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 초구의 이 중요성, 그리고 이 카드를 뽑는 정말 절실함, 좋은 숫자가 나오냐 나쁜 숫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초구의 이 좋은 점이 또 나쁜 점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돌리기. 오, 흘러나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미 선수의 지금 현재 7득점이라는 그 부담감이 살짝 큐코치 흔들리는 모습이 한번 나오는데, 평소에 이런 옆돌리기 마미캄 선수 잘 실수 안 하는 선수인데. 하얀공 오른쪽으로 횡단 시원하게 한번, 조금은 얇으면서 빠른 진입이 필요한 각도입니다. 네. 자, 안 밀려요. 두께 조절이 좀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두께는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자, 세미 선수의 이 오른손, 클립을 잡은 오른손이 너무 쥐는 힘이 좀 세지 않았나. 그만큼 원쿠션이 가까울 때는 이렇게 살짝 타격이 빠른 진입이 좋은데 밀리는 그 타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튕기는 타법이 들어가다 보면은 안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민캄이 이번 세트의 첫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조금 얇게 그리고 부드러움을 끝까지 잘 유지시켜줬고, 자, 뒤에 있는 멀리 있는 빨간 공이 보여야만이 옆돌리기 가능한데요. 보고 있어요. 자. 자, 오른쪽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기어이 지금 왼쪽을 찾아냅니다. 네. 야, 아, 이 옆돌리기. 지금 이 옆돌리기를 왼쪽으로 선택한 거는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이 끌어쳐서 각도를 만드는 이 옆돌리기는 쉬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와 내공의 끌림을 살짝 컨트롤해야 되는 이 옆돌리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자, 마민캄 선수가 첫 세트에서도 한번 득점 이어가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 첫 세트 첫 번째 이닝에 8득점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또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자, 키스도 있고 키스가 아하. 있네요. 이번 대회전은 짧게 공략하는 과정인데, 자, 이적구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옆 원팁의 회전, 그리고 약 2분의 1 두께 코너로 빠른 진입을 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에요. 단장 단단으로. 그렇죠.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공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은 회전력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자, 투쿠션 이후에 단장
반에서 다시 나오려던 공이 여기서 힘이 실어지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조금 더 확률을 올리는 내공의 속도 잘 유지시켰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쳐야 되는데 이재구가 코너 각이 아니에요. 살짝 더 멀리 있는 각인데 정확합니다. 네. 2세트는 서유민 선수가 1세트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1세트에서 서유민 선수 뭐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예. 아미캄 선수가 너무 빨리 끝냈기 때문에 자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타임아웃까지 사용한 서유민. 하얀 공을 3뱅크로 강력하게 한번 출발시킨다면은 2분의 1 이상의 두께가 맞아주면은 또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이 배치는 평범하게 밀어서는 안 나옵니다. 네. 자, 있는 힘껏 출발시켜야 돼요. 부드러운 밀려요. 그렇죠. 있는 힘껏. 자. 거의 뭐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출발시켜봤지만은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파워 당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3쿠션 맞고 조금 덜 맞더라도 내공이 분리각이 좀 커지게 만들려는 내공의 속도인데 꼭 이렇게 뱅크샷이 실패하면 상대한테 공을 열어주는 경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맞춰서 칠 때는 수비적인 부분도 조금은 이 머릿속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3뱅크 시원하게 갈 때는 에라이 모르겠다 느낌으로 출발했지만은 정말 모르겠다 샷이 되고 만 과정. 자 기회를 맞이하는 마미캄인데 네. 자 한번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 찬스가 되는 이닝이에요. 오, 득점됐습니다. 자, 2연속 득점 이어가는 마민캄입니다. 자, 노란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3분의 2 두께로 키스는 일직선으로 자, 횡단으로 빼주고 그리고 내공은 코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은 컨트롤 해야 되고 자.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했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얇은 나머지 자 보시면 너무 얇게 출발했기 때문에 회전력이 전달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돌리기 대회전을 노려봤습니다만 실패가 되면서 마미니캄 선수가 네 번째 이닝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9-5. 자 회전 빼고 살짝 튕겨치는 바깥 돌리기인데 자 밀려요. 아 조금 더 속도를 올렸어야 돼요. 완벽하게 투쿠션 코너에 진입해야만이 가능한 이적구 위치인데 가끔은 이렇게 부드러움보다는 좀 세게 쳐서 빨리빨리 내공이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마민캄 선수 바깥 돌리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쭉쭉 내려오는데 키스만 빠지면은 굉장히 좋은 득점이 이어지면서 포지션까지도 자 세미 선수 초반에 1이닝 6점 득점 이후로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아미카함에게 추격의 실마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뱅크샷 시도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9대 8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 역시 시스템에 대한 이 활용도는 마민캄 선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마민캄 선수가 이번 2세트까지 가져오면 아,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 좀 쉽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3세트 초고는 또 마민캄이에요. 예. 자, 투뱅크 들어갑니다. 와. 연속 뱅크샷 성공하는 마민캄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라이 모르겠다가 아니었어요. 네. 자, 확실한 위치 설정 그리고 당점 두께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멀리 있는 빨간 공 왼쪽으로 장 단장으로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자, 횡단으로 갔지만은 힘이 많이 실린 나머지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민캄 선수가 이 뱅크샷 두 개를 성공시키면서 이번 다섯 번째 이닝에서 다섯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워낙 멀었기 때문에 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장 단장으로 되돌아오는 밀림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자, 시원한 스트로크로 어깨 한번 풀었습니다. 이때는 어려운 배치는 어쩔 수 없지만은 다소 조금은 쉽다는 배치에서는 세민 선수 자 실수를 안 해줘야 돼요. 네. 동점을 만들어낸 서현민이고요.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출발 각도이기 때문에 자 너무 얇아요. 부족해요. 아. 네. 짧게 빠지고 말았고요. 비록 마이너스 출발이지만 조금 더 자, 많은 두께로 그리고 이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었던 그만큼 살짝 끌림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얇았어요. 그리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앞서 그 시원스러운 뱅크샷을 한번 시도한 이후에 서민 선수의 힘이 조금 강한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여운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득점되는군요. 다시 앞서 나가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민캄 선수는 시작하는 배치는 엄청나게 지금 쉬운 배치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설민 선수가 물론 득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민캄 선수가 득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죠. 예. 그 부분도 경기 한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제 이 마민캄 선수에게 포지션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설민 선수고요. 키스 빠졌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대회전인데 야, 네, 마민캄 선수 대회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당구 경기의 공수 전략으로 보면은 야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165km 투수라고 해서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인구도 던져야 되고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당구도 마찬가지로 쉬운 배치에서는 하이런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만은 조금 어려울 때는 같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야, 조금은 얇았어요. 너무 짧았습니다. 네. 상당히 이번
키스를 이용한 장단 장으로 이어지는 공격인데 야, 두께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지금 이적구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위치거든요. 빠질 데가 없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합니다. 대회전이 열려 있습니다. 자. 와. 이럴 수 있네. 정말 이럴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런 배치를 칠 때는 저 공간으로 빼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공격합니다. 잘 안 빠지더라고요. 내가 보고 친 대로 내 공이 절대 안 가요. 빼겠다는 의지로 한 번씩 치면은 짧게든 바로든 득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뱅크샷까지 성공시키는 마민캄인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세트가 왜 중요하냐면 마민캄 선수가 이번 세트를 따면 세 번째 세트에 또 초구를 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167번 1세트에서 8점의 하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번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역시 마지막 1점은 잘 어렸죠. 마민캄 선수도 쉬운 배치가 아니었어요. 네. 옆돌리기가 최대한의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되는 짧은 각도의 옆돌리기인데 자 이번 옆돌리기 마지막 1점은 전혀 매너 지킨 스트로크가 아니었어요. 네. 서현민.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돌리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자, 득점됐어요. 따라가고 있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내공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와 부드러움으로 그 변화를 최적화시키는 과정 득점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세민입니다. 대회전 득점까지 좋아요. 서민 선수는 이번 이닝에서 세트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절묘한 타이밍으로 키스 배제시키고 이적구 찾아가는 과정. 아직 2세트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은 포지션 빠지면은 수비적인 부분 한번 근데 들어가죠. 3연속 득점 14대 13 한 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기에 마지막 1점은 좀 더 신중하게 기회가 있을 때 경기를 세트를 마무리 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닝에서 서현민 선수가 세트를 끝내버린다면 마민캄 선수는 그 옆돌리기 마지막 샷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비켓인데 좋은데요. 동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세트 포인트. 두 선수는 조금 긴장감 엄청나게 있을 건데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예요. 14대 14. 네. 나쁘지 않은 배치예요. 자, 공간이 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들어가는군요. 야, 이런 부사예요. 예, 서유민 선수가 극적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한 번의 기회가 온 서유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이런 5점.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기력을 이번 2세트에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이 마민캄 선수인데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서유민 선수가 한 점 차 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